조병과 신세계로 오늘 난임센터 가는 날이네. 아, 가면 또 주사 맞겠지. 가기 싫다. 오늘 아침 메뉴는 내가 좋아하는 떡갈비. 여봉, 잘 먹을게. 여보, 오늘 언제 퇴근해? 나 오늘 야근 있어서 10시나 되어야 오는데. 왜? 아, 나 오늘 난임센터 가는 날이잖아. 아, 그랬어? 뭐 혼자서도 잘 다녀올 수 있잖아. 택시 타고 편하게 갔다 와. 난 열심히 택시비 벌어올 테니까. 알겠어. 섭섭하면 안 되는데. 예전에는 병원 가는 날도 다 기억했었고, 회사 반차 쓰고 나와서 내내 손 꼭 잡아주고 항상 차로 태워다 줬었는데, 2년이 넘게 다녀도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 조금씩 변하는 게 느껴져. 하긴 남편도 지치겠지. 여보, 늘 내가 곁에 있을게. 걱정하지 마. 아이가 생기면 그때의 남편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을까. 어머, 축하드려요. 네? 임신되셨어요. 초기라 모르셨나봐요. 임신하셨습니다. 네? 정말요? 까똑. 이상하게도 남편은 크게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어쩐지 시큰둥한 카톡 답장과 왜 반응이 시원찮은 것 같지? 산부인과 검진도 바쁘다며 단 한 번도 같이 가지 않아서 늘 저 혼자 갔었어요. 남편은 아기 초음파를 본 적도, 아기 심장 소리를 들은 적도 없었지요. 아기가 많이 컸네요. 네. 섭섭했지만 회사 일이 바빠서 그렇다는 남편의 말을 믿었어요. 다녀올게. 나 오늘도 야근이야. 먼저 저녁 먹어. 회사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미안해 여봉.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기어이 예고 없이 외박을 했고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저의 직감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바람 피우는구나. 경고음이 울린 지 오래되었지만 남편을 믿는 마음으로 외면해오던 직감을. 다음날 귀가한 남편의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보니 외도 정황이 모두 들어있었습니다. 이혼하고 온대며. 마누라 임신이라니 장난해 진짜? 나도 덜컥 애가 생길 줄 몰랐어. 이제 어쩔 거야? 나한테 이렇게 상처 줘도 돼? 미안해 지은아. 사랑해. 어떻게든 할게. 조금만 시간을 줘. 이래서 임신 소식에도 시큰둥했구나. 남편에게 다 알았다고 말하니 무릎 꿇고 빌더군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당장 그 여자 정리하고 올게. 당신이 하라는 대로 다 할게. 내가 뭘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 응? 며칠 동안이나 빌며 남편은 벌금으로 1,000만 원과 함께 각서를 써서 주었어요. 그리고 저와 함께 적극적으로 상간녀 소송도 추진하더군요. 제가 보란 듯이 상간녀에게 고함을 쳤어요. 소송은 승소하였고 상간녀는 저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냈어요. 그 난리를 치르고 얼마 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여보, 고생했어? 정말 사랑해. 내가 잘할게. 나도 사랑해.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고 얼마 후 남편의 태도는 다시 나빠졌습니다. 남편은 울고 있는 아이가 시끄럽다며 마치 때리려는 듯 손을 올렸어요. 하루 종일 우네. 하루 종일 울어. 미치겠다 진짜. 나도 좀 쉬자. 뭐 하는 거야? 당연히 애기니까 울지. 당장 손 내려. 아씨, 애가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당신이 이상해. 그렇게 육아로 인한 남편과의 다툼이 잦아졌고 며칠 후 청소라는 사소한 문제로 시작된 다툼 끝에 남편은 심한 욕설을 하더니 집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같은 집구석, 여길 나가야 내가 살아. 금방 돌아올 거라 생각했던 남편은 일주일이 넘도록 들어오지 않았고 집 컴퓨터에 깔려있는 남편 카톡을 어찌어찌 확인해보니 또 외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호사님께 찾아왔어요. 아이를 봐서 어떻게든 이혼은 안 하려 했는데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혼하려고요. 더러운 인간이랑 같이 못 살겠네요. 질질 끌기 싫고 조정 이혼으로 빨리 하고 싶어요. 고생이 많으셨네요. 네, 그럼 조정 신청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 조정은 송 변호사가 맡게 되었다. 이 사건은 송 변호사가 잘할 수 있겠어요. 완전히 남편 측에 이혼 사유가 있네요. 조정을 잘하는 것이 관건이겠네요. 그렇죠. 상대방이 아나무인으로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증거 앞에서는 제 아무리 아나무인이라도 입을 다물겠죠. 법원에 증거 보존부터 신청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게 송 변호사는 증거 보전으로 외도 증거를 어느 정도 수집하였고 이혼과 위자료 7천만 원으로 조정을 신청하였다. CCTV 화면 증거 확보. 좋았어. 이혼하고 위자료 7천. 그러자 곧이어 남편 측에서 반소가 들어왔는데 빠르게 반소하셨구만. 어디 보자. 뭐라고 썼는지. 아내가 남편에게 재산 분할 4억을 지급하고 양육권과 친권 역시 남편이 가져가며 아내는 양육비로 매달 60만 원을 지급한다? 하지만 재산 분할을 양보해주면 친권과 양육권은 포기해줄 수 있다? 오래간만에 화가 나려고 그러네? 너무도 어이없는 주장에 송 변호사는 화가 나고 말았다. 드디어 첫 조정기일. 조정실 안에는 피고 측 변호사 혼자 덩그러니 앉아있었다. 안녕하세요. 그런데 피고들은 어디에? 아, 안 오셨습니다. 에? 피고들은 법원에 출석하지도 않은 것이다. 나오지도 않았네. 당사자들이 없으니 오늘 조정 끝나기 힘들겠는데. 알겠습니다. 시작하죠. 그렇게 피고 두 명이 부재한 상태로 피고 측 변호사를 통한 조정이 시작되었다. 일단 반소장에 재산 분할을 양보해주면 친권과 양육권은 포기해줄 수 있다라고 쓰셨던데 친권과 양육권은 당연히 우리 의뢰인 것입니다. 남편분이 외도하고 가출하신 거잖아요. 왜 그걸 무슨 협상카드같이 쓰셨는지 읽으면서 당황했습니다. 그래도 가정폭력은 안 했고 평소 가사분담도 잘 하셨고 게다가 가출한 이후로 생활비도 보내주지 않아서 지금 우리 의뢰인 혼자 아이 키우느라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양육비 사전 처분 130만 원을 요구합니다. 130만 원이요? 우리 의뢰인 월급에 비해 너무 높은 금액 아닙니까? 남편분께서 혼인기간 내내 월급을 속여서 착복하셨습니다. 130은 적당한 금액입니다. 그래도 130은 너무 큽니다. 아직 갓난아이인데 재산분할 4억 달러고 적으셨던데 그 금액은 크지 않고요? 피고 측 변호사님, 이혼 사유가 너무 남편 측에 있으니 욕심을 좀 줄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나가셔서 당사자분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좀 설득해보세요. 양육비 사전 처분도 상의하시고요. 네. 조정위원의 설득으로 피고 측 변호사는 피고들과 통화를 해보기로 했다. 변호사님, 피고들에게 전해주세요. 계속 이렇게 조정에 불성실한 태도로 해서 소송으로 넘어가면 부정행위 하나하나 다 찾아내서 벌금 빠짐없이 내시게 할 거고 손해배상 청구도 따로 넣을 거라고. 잠시 후 통화를 마친 피고 측 변호사가 돌아왔다. 양육비는 준다고 하고요. 다른 부분들은 동의 못한다고 하네요. 그럼 양육비는 130만 원으로 하고 조정은 다시 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조정은 성립되지 않았지만 양육비 130만 원을 확보했다. 변호사님 고생하셨어요. 조정은 안 됐지만 양육비가 돼서 다행이에요. 남편 성격상 계속 이렇게 회피하면서 질질 끌 것 같은데 그냥 어느 정도 맞춰주고 끝내야 하나. 저희가 회의에서 잘 대응할 거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출석도 안 했다고요? 어떤 상황인지 인지를 잘 못하고 있나 본데요. 네,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습니다. 우리 쪽에서 더 강하게 몰아붙여야 할 것 같네요. 상간료 소송할 때 썼던 각서와 약속했던 내용들 하나하나 다 적용시켜서 서면 한번 빡빡하게 써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빡시게 나가보겠습니다. 불과 1년 전 상간녀 소송 당시 남편과 상간녀는 각서에 여러 가지를 약속하며 용서를 구했었다. 그리고 그 약속들은 분노의 서면을 통해 곧 현실이 될 예정이었다. 연락 한번 할 때마다 100만 원, 만날 때마다 300만 원 내겠다고 둘 다 약속했고 강릉, 땡땡 호텔, 2박 만나고 헤어질 때 최소한 한 번씩은 연락했을 테니 200만 원, 만났으니 300만 원, 상간녀도 같은 금액. 이날 벌금만 해서 총 1000만 원. 다음 변론 준비기일. 여전히 피고들은 나오지 않았다. 또 안 왔네요. 상관없습니다. 장담컨대 오늘 이후로 합의하자고 나올 겁니다. 그러나 송 변호사는 개의치 않았다. 피고들은 위약금 1억 원을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은 0원입니다. 에? 무슨 억지를 부리시는 겁니까? 억지라뇨. 모두 본인들께서 직접 각서에 쓰신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외도 증거들을 각서에 적용시키면 땡땡호텔 1박, 땡땡호텔 2박, 땡땡레스토랑, 땡땡횟집,
땡땡 이자카야, 총 5번의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현재 확보되어 있으니 위약금 3천만 원. 한번 만나려면 최소 만날 때, 헤어질 때 한 번씩은 서로 연락을 주고받아야 하니 이것만 해도 위약금이 2천만 원이 나오죠. 또 남편분께서는 다시 외도할 경우 위약금 5천만 원을 낸다고 약속했습니다. 다 합치면 1억이 맞죠. 재산분할이 영원인 이유는 남편께서 외도 처음 발각되었을 때 위약금 개념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신혼집 아파트 지분을 모두 아내분에게 넘겼었고, 나머지 아내분의 지분에 대해서는 혼인기간이 짧아 남편이 기여한 부분이 전혀 없으니 결론적으로 남편 측은 재산분할을 받아갈 부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분할 영원입니다. 그건 너무 심한 처사 아닙니까? 그리고 남편분 신용카드로 명품 주얼리와 명품 가방을 구입한 영수증이 발견되었는데요. 아내와 함께 돈을 모으는 통장에서 카드값이 빠져나갔죠. 이는 부부 공동재산을 탕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판사님, 카드 사용 내역 조회 신청을 허가해 주십시오. 아직 발견되지 못한 수많은 외도 저항들을 찾아내서 정확하게 하나하나 모두 위약금을 적용해야 합니다. 허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시부모님에게 빌려준 돈 2천만 원도 남편이 지급하든지, 아니면 시부모님께 직접 민사소송을 걸겠습니다. 송 변호사의 빡센 서면 앞에 피고 측 변호사는 심한 압박을 받았고, 당사자들은 출석조차 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당히 힘들었을 것이다. 그날 이후 피고 측은 변호사를 통해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왔다. 피고들은 끝까지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양측 변호사의 수십 차례의 조율 끝에 아내 측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가 마무리되었다. 특유 재산이지만 부인이 재산 분할 70%를 인정받았고 양육비 역시 넉넉하게 받기로 되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재산 분할로 아내 측이 70% 가져가시고, 친권과 양육권은 아내 측으로 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초등학교 전까지 130만 원, 중학교 입학 전까지 140만 원,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150만 원, 대학교 입학 전까지 16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세요. 의뢰인은 합의 결과에 크게 만족하여 감사의 인사와 선물을 건네고 자신의 삶으로 돌아갔다. 삶의 힘든 순간을 잘 견뎌낸 의뢰인이 앞으로는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기원했다.